JMS 주일 말씀 연구하고 노력하여 쉽게 하자. 하나님의 뜻, 소원, 목적을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펼 수 있어요.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행하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몰라서 안 받아들이고 따지고 반대를 했죠. 영원한 것이 구원이다. 다른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 영원한 혜택을 보나 못 보나, 더 좋게 보나 덜 좋게 보냐가 말씀으로 좌우된다. 말씀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니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면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쓰고 오신 것이니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도 안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님은 4천년이나 기다린 자들이 안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어린 자들에게 나타내시니 하나님 뜻대로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시며 이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내 하는 방법은 쉽고 가볍다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사무엘상 17장. 다윗은 통일왕국 시대 때 두 번째 왕으로 용맹하며 가감하고 잘생겼으며 눈이 아주 총명하여 눈보고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에 국군이 기울고 대군이 싸워도 질 수밖에 없는 때 다윗이 물 맷돌로 간단히 한번 탁 맞춰 이겼으니 최첨단의 비상한 연구입니다. 다윗은 연구를 많이 했는데 연구 결과 하나님과 같이 싸우면 이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평소 양들에게 오는 이리 사자 때문에 물매질을 배웠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싸웠습니다. 연구를 잘해놨죠. 우리도 이 시대에 써먹어야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고 단순하며 쉽습니다. 절대 주와 하나 되고 성령과 하나 되어서 하면 된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은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려서입니다. 눈 보고 택했다는 것은 눈이 잘생겨서 이기보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정확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바라보는 눈이 잘생긴 눈이다. 하늘을 우러러 보는 눈과 땅을 우러러 보는 눈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 눈을 보면 이성, 예술, 정치, 음식, 하나님께 빠져있나 거의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 대군에게 전멸당하기 직전에 생각하고 연구한 결과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가 생각나서 그것으로 때리니 강이 갈라져서 건너갔죠. 400년이나 부려먹고 또 잡으러 오니 어떻게 전멸하지? 지팡이를 다시 흔들어보자. 물을 지팡이로 흔드니 애굽 군사들이 다 빠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꾸 연구해서 더 멋있게 여러 가지로 써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나 없나 자꾸 행해보면 안다. 바꿔서도 안 쓰면 배터리 소모되듯 그냥 소모된다. 음식도 안 먹으면 맛이 변하고 썩는다. 자꾸 연구하며 써야 한다. 하나님께 능력 줬냐고 묻기보다 행해보면 어디까지 능력 줬는지 알 수 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복지 갔을 때 가장 강력한 적이 여리고 성이었죠.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같이 연구했습니다. 싸울 것도 없이 7일 동안 소리 지르며 성을 돌아라. 하나님이 사람은 한계를 두고 만들었다. 한계 이상이 되면 두려움과 공포에 떤다라며 이기는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쳐들어가 보니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있는 자들이라 다 무너뜨려 버렸죠. 자꾸 연구하고 담대하고 강하게 하니 이루어졌다. 연구하여 알게 되니까 안 무서운 것이다. 연구하면 답이 나온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니 배를 만들어
식구들을 구하라 응답받고 배를 만들었습니다. 반대하고 비웃고 어려움 많았지만 끝내 만들었죠? 다른 사람들은 수영하고 별짓 다 해도 죽었는데 노아는 배가 떠서 힘들지 않게 살아났습니다. 연구 결과 결국 모든 인물이 하나님께 일체되었다는 것. 노아는 배 하나, 다윗은 물맷돌 하나, 모세는 지팡이 하나로 해결했습니다. 아합 왕 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내 말 아니면 비가 안 온다고 선언을 했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능력과 권세를 엘리야는 연구 결과로 알았습니다. 산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많은 무리가 있어도 연구 안에서 죽었죠. 하나님을 믿었으면 살았을 건데. 야곱이 장자, 유산권 축복을 받기 위해 생각했죠. 에서가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 사야겠다 생각하며 팥죽 한 그릇에 야곱이 장자권을 샀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아버지가 죽을 때도 야곱에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장자는 살피고 칭찬하고 돌보고 얘기해줘야 한다. 물질만 먼저 받는 것이 장자가 아니고 제2의 부모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생각이 영구다. 자꾸 하려는 마음이 노력이다. 사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요셉은 꿈을 많이 꿔서 연구를 많이 하여 꿈을 잘 풀었죠. 바로왕의 꿈을 풀었는데 내용 아세요? 일곱 이삭, 일곱 소가 나온 꿈으로 풀이하니 7년 풍년 후 7년 흉년으로 흉년을 대비하자고 하였지요. 꿈을 푸는 것이 엄청 큰 것이다. 꿈을 못 풀면 와도 못 얻으니 꿈을 꼭 풀어야 한다. 꿈을 푸는 연습, 연구, 노력을 해야 한다. 솔로몬은 어떻게 백성을 다스리나 계속 연구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죠. 받은 지혜로 40년 동안 백성을 잘 다스렸습니다. 이와 같이 자꾸 연구해야 됩니다. 세계의 발명왕 에디슨도 연구해서 발명했죠. 연구자들이 대단합니다. 연구하면 신이 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엔진, 휘발유, 각종 것도 여러 사람이 연구해서 점진적으로 해왔죠. 자동차, 비행기, 컴퓨터를 발명해서 쉽게 살아가잖아요. 옷도 집도 스포츠도 더 연구해서 더 좋게 발달이 되었습니다. 연구하는 자가 승리하고 이기게 된다. 야심작 돌적경이 무너졌을 때 계속 연구하셨습니다. 흙 쌓고 올라가서 포크레인으로 하니 돈이 덜 들고 논밭에 바위를 캐오면 사람들도 좋아하니 빼다가 쌓았고 돌과 나무를 사올 때도 계속 연구하면서 하셨습니다. 새노래 작사 작곡도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살아야 하니 연구 노력한 결과 하나님과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작곡, 성령님이 행한 대로 보시고 가사 쓰시고 하나님과 같이 노래 불러서 천곡을 지으셨는데 연구 결과 한 것입니다. 사진 찍는 것, 예술도 계속 연구해야 되죠. 각도다, 빛이다, 이치가 중하니라. 때, 시간이 중요하다. 해 넘어가기 전에 빛이 강하지 않고 은은하게 비친다. 각도가 맞아야 하고 찍는 자의 이치가 맞아야 한다라 깨달으셨습니다. 옛날 집도 부수고 함석집 짓고 또 부수고 청교화 집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내 안에 모든 것을 주었다. 그보다 더 잘하게 하는 것은 애정되어 있다. 더 못하게 되는 것은 애정되어 있지 않다. 자꾸 연구해서 자꾸 하라 하십니다. 연구 안 하면 원시인같이 살다 간다. 우리는 영적으로 많이 발달되었으니 육적으로도 연구하고 발달되어서 잘 살아야겠습니다. 사람이 말씀 듣고 믿고 노력하고 연구하면 편하게, 더 쉽게, 더 좋게, 더 많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는 것을 너희가 알라. 과학 문명 발달된 것으로 사는 자는 만배 누린다
안 받아들이면 발달 안 되고 받아들이면 발달된다. 신앙도 쉽게 하던 방법이 있다. 원시적 신앙, 우상 숭배하고 미신 섬기면 영원한 사망으로 간다. 구약 시대는 제사법, 예배법, 하나님을 대하는 법이 어렵고 힘들었죠? 예수님이 오셔서 싹 바꾸셨습니다. 안식일에는 오리도 못 갔었는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십리, 백리도 가게 만들어놨어요. 또 한 가지는 할례. 무조건 했지만 신약 때는 마음이 메시아 믿으면 할례한 것으로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재림도 눈 빠지게 기다리는 구시대 사람들. 엘리야 온다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왔고 하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고통을 벗어나려면 연구하라. 방법을 달리하라. 연구하는 자가 승리하고 이기고 이룬다. 연구하면 안 될 것도 된다. 연구해서 자꾸 좋게 만들어라. 어려운 것도 연구하면 아주 쉬운 답이 있다. 책임 문담에 해당되는 것은 연구해라. 어쩔 수 없다고 하며 살지 말고 고생하게 두지 않았다. 연구해서 쉽게 해나가야 한다. 연구하며 말씀도 계속 행해 나가야 한다. 연구하지 않는 사람은 쉽게 할 것도 어렵게 하고 먹고 누릴 것도 굶주린다. 경제도 연구해야 합니다. 농사도 연구한 사람은 특수작물로 자랍니다. 지난날 신앙 잘 연구해보고 지금 급히 할 것을 해나가야 한다. 하나님이 정한 때, 그때마다 그때 일을 꼭 해야 한다. 어린 자들은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안 혼날까 연구하고 부모들은 안 혼내게 미리 가르치고 연구해야 하듯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책망 안 받나 연구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 하고자 하고 노력해도 못하면 하나님이 봐주시는데 노력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옛날식으로 계속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힘보다 지혜의 방법이다. 쉽게 하도록 연구하자. 그렇다고 앉아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연구하면 아주 쉽고 재미있고 간단하다. 이 말씀 듣고 생활 속에 어떻게 더 인생 쉽게 살고 화목하고 편히 살지 연구해야겠습니다. 최고 발달한 세계인이 최고 발달한 아이디어로 해나가야 하는 때이다. 기도하는 것이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다. 더 많이 사랑, 더 진리를 알고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매일 연구, 노력하라. 잊으면 죽는다. 오늘의 미션. 한 가지씩 정하여 연구, 노력하여 쉽게 하기. 한 주 동안 연구하고 노력하여 더 희망을 이루고 부지런히 각자의 환경에서 자기를 만들고 자기 신앙 잘 지키길 바라며 즐거운 시간 되세요.